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하고 잠깐 이렇게 나들이를 좀 갔다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조심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이야기할 거냐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 보안과 관련된 또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서칭했던 것들,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로 이제 정리하기 전에 이제 서칭했던 것들 정보들을 좀 모아가지고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의 머리열을 제거하는 10단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워드프레스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MS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매니저할 수 있는 그런 서버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보안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년 전부터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과 관련된 뭐 이에 기행책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분명히 국내에서도 호스팅 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스팅 업체를 사용하면은 워드프레스를 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호스팅 업체에서도 이런 워드프레스 문제 때문에, 보안 때문에 해킹을 당하곤 합니다. 근데 호스팅 업체 입장에서는 그 메인 서버들이 이제 해킹당한 것이 아니고 고객들한테 주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가상 환경들이 이제 해킹이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관리를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워드프레스는 많은 굉장히 대량의 플러그인들과 테마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적으로 우리가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만약 여러분들이 해킹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요 단계를 거쳐서 사이트들을 하나씩 복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실무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바로 이제 포맷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해킹을 당했어. 그러면은 네트워크 연결 단자 이렇게 뽑고, 예, 분리를 시키고 바로 이제 포맷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순서대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제 매뉴얼들을 이제 만들어 놔야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 사이트가 해킹이 당했어요. 워드프레스요. 예,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이트를 침입했던 어떤 악성 코드를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악성 코드를 먼저 제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웹쉘들을 탐지할 수 있는 예, 그러한 플러그인들을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웹쉘을 통해 가지고 공격들이 당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웹쉘들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이 공격자는 이제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자신들 후에 또 사용할 그런 백도어들을 심게 되는데, 이 백도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워드프레스가 윈도우즈냐 아니면 이제 리눅스에 따라서 또 분리가 되겠죠.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두개 운영체제에 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윈도우즈에서 설치했을 때는 EX 파일 같은 거나 이제 뭐 배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요. 그 백도어로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SH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웹쉘,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웹쉘 탐지 솔루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쪽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100%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백도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는 여러분들 윈도우즈 사용하는 그런 백신들 예, 사용하시면 되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클램 AV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리눅스 백신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무료로 그 공개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웹쉘들을 찾아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0%다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해킹이 당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되면은 이 악성 코드들은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백도어들을 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숨김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공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백도어들이 걸리지 않도록 이제 만들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공격이 얼마 당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지언정 좀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웹쉘을 나는 제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공격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영향들이 미치지 않는다면은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추천하고 있는 6개의 워드프레스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에요. 플러그인들이라는 것은 워드프레스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다 추가적으로 기능들을 다 입힐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도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유료로 제공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필수인데 사실 이제 쇼핑몰을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나 그런 데서는 사실 추가적인 거잖아요. 부가적인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유료로 제공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무료로 사용하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요 두 개 정도, 아, 요 세 개 정도들을 많이 좀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있는 그런 플러그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백업이죠. 중요한 백업들인데 그 백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용자들이 올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관리자들이 올리는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지 파일들이나 문서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백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포맷을 하면은 말 그대로 초기화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초기화가 되면은 바로 또 서비스로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서 미리 설치했던 그런 설정 파일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들 설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도록 이제 백업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시물이나 그런 것들이 올렸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백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맷을 해버리면은 정말로 초기화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백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백업 같은 경우에도 백업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백업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더블 그 백업 그 플러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플러그인으로 웬만큼은 다 있습니다. 방화벽 역할들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형태들, 무작위 대입 공격이나 그런 것들 하는 것들도 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방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얼마나 이제 알고 있으냐, 그 다음에 관리를 하냐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코어 파일들, 이게 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써 있지만은 사실 요거를 백업할 이유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보니까 이제 코어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백업 파일들을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 파일들, 그 다음에 HTSS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P 컨텐츠 파일 안에 그 플러그인이나 이제 테마 같은 거 설치했던 그런 정보들이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변경했던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 백업을 하라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저희들 백업들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ublic ht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모두 삭제라고 써 있지만은 사실 중요한 파일들, 이게 우리가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올렸던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 이외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일부 올렸던 거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public html 페이지 이외에 또 이제 웹쉘이나 아니면 그런 악의적인 어떤 파일 형태들을 많이 올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청소를 해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까지 되면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드프레스 해킹 같은 경우도 비밀번호로 굉장히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취약하게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이 되는 것이고, 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도 접근 제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거를 통해서 웹셀들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들을 재설치하고 테마도 재설치하지만 아까 백업 파일에 있던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테마에 대해서 설정했던 것들을 이제 골라내야겠죠. 다시 설정을 해야겠죠.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뉴얼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워드프레스의 그런 규모들이 커지면요, 국내에서도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워드프레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떤 컨텐츠 유통 서비스 같은 경우도 워드프레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 플러그인들이 많이 설치되다 보면은 그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뉴얼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업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올려야잖아요. 워드프레스를 만약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이미지 업로드하고 미디어 업로드하는 것들이 상당히 워드프레스는 좀 복잡해. 옛날 방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복잡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플러그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좀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하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들이 오래 걸린다라고 여기에도 이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스캔 정보 같은 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머웨어 스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한번 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 요 사이트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쿨이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 이 사이트인데, 굉장히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무결성 검지들.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내가 변경됐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악성 코드가 이제 웹쉘이나 그런 거 침해가 발생을 하면은 공격자들이 그런 웹쉘들을 올리는 생성 파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수정 파일들도 있어가지고 거기다 백업 파일들을 심어 놓는거나 아니면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쉽게 보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파일들이 관리자가 바꾸지 않았는데 바뀌었던 거, 무결성이 이제 훼손되는 것이죠. 이런 파일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여기에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네들 플러그인 쪽에서 골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명령어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find 명령어들 mtype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페이지, 구글 해킹, 한마디로 오신트를 이용한 그런 워드프레스에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인증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부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그런 파일들이나 그런 경로들이 노출되고 있는지를 이 구글 해킹이나 오신트 해킹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라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해킹과 그 다음에 빙, 우리가 검색 도구나 여러 가지 검색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이트에 대해서 혹시나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구글 해킹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플러그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강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플러그인 강화를 좋은 것들은 뭐냐면은 업데이트예요. 주기적으로 플러그인과 테마 설치했던 것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플러그인들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고 난 뒤에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러그인들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있는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불필요한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지, 버전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비밀번호들,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설정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하나씩 떼가지고 한번 소개하는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할게요.